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재형 목사, 본인이 목사라고 하는데 이 목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간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해온 활동을 보면 주로 북한을 들락날락하거나 북한을 찬양하거나 관련된 책을 쓰거나 또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는 한국에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의 사저에 몰래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자 그래서 선물을 주고 찍어서 공개하고 자 거기다가 최근에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은 자 그 청공에게 청나라 건륭제, 황제 건륭제의 옥새를 주고 이 옥새를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를 청공의 기를 받아갖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했다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탄핵에 쓰려고 했다 하는 것을 자 최재형의 목사이면서 또한 경호를 맡았던 박모 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영상도 찍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했는데 그의 활동 전반을 보니까 그야말로 간첩 공자원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간첩 공자원 같다가 아니라 지금 간첩 공자원이 아니면 이런 짓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드러내놓고 간첩집 하면은 자 영웅이 되고 그래서 몰래 숨어는 간첩집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드러내놓고 아예 간첩질을 하고 그래도 잡혀오더라도 자 판사들이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동안 뭐 청주 간첩단 또는 차원 간첩단 뭐 제주 간첩단 등등해서 명칭이 많이 붙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이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간첩이 활동하기 좋은 천국 같은 나라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정원에도 대북 간첩들 조사 수사하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경찰에 준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자, 이 정보사에서도 중국 쪽에 우리 대외 활동을 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 넘겼다. 자, 그러니까 그게 또 노출이 되니까 전부 다 국내에다 귀국 명령을 내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휴민트라는 걸 박아놓고 있는데 국내외에 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노출될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 방첩 또는 대공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최재형만 보더라도 이자가 아주 드러내놓고 북한에 가서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남한에 와서는 간첩 오역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정원도 이런 걸 잘못 조사하면은 또 인권 침해했다, 뭐 사찰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국정원 요원들이 많이 구속되거나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이 무력화되어 있는 자, 이런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이 쇼츠 영상을 보면은 정말 이 최재형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말이죠. 우리가 최재형을 단순하게 목사라고 부른 게 패착이 아니 자, 최재형을 우리가 목사라고 불렀던 게 패착이란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말이죠. 우리가 최재형을 단순하게 목사라고 부른 게 패착이 아닐까요? 다른 관점에서 다시 봐보자고요. 이 사진은 최재형이 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이에요. 북에 수차례 다녀왔던 게 관광이 아니라 북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논의했다면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심지어 통일전선부 최고위 간부를 만났다면요. 통일전선부가 하는 일이요? 대남 간첩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통일전선부 최고위 간부와 어깨에 손 걸치고 편하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령받고 간첩활동했던 1심의 그 단체 주요 인물들이 전부 징역 살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최재형이 다시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최재형은 지령을 주는 쪽이었을까요? 받는 쪽이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최재형의 이 정체를 보면은 지령을 주고 받은 그러니까 자 한국에 와서는 밑에서 지령을 주고 또 북한에 가서는 지령을 받은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자를 국회에 불러가지고 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최재형이 우리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보고 자기에게 반말한다고 아니 젊은 국회의원이 어디에 반말을 하느냐 자 내가 엄연하게 목사라는 친구도 있고 여긴 정인인데 왜 최재형이라고 부르냐 자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나무라기도 하고 자 이걸 편들어 주는 게 정청래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드러내놓고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이미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다 하고 변판을 받아왔는데 그자가 대통령이 됐고 자 이 과거에도 청와대에 간첩들이 노골적으로 활동을 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배관공이 아니 있었고 운전기사가 간첩이었고 그게 김국성 씨가 지금 정찰총국의 간부로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남한에 간첩이 많다는 겁니다. 곳곳에. 자 그러니까 이 간첩 개념도 애매합니다. 지금은.
자, 그러니까 잘못 건들면 간첩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민주화 투사고, 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인권 침해하고, 민간인 사찰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처벌받으니까,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최재형을 구속하지 않나. 국민들이, 자, 불만과 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을 빨리 구속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그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공작했다가 거기 운전기사가 폭로한 상황에서도 지금 최재형을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만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체질을 파괴하려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 거기다가 연사로서 길거리에 연설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기본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현장 같은데 자, 현행범에 대해서 왜 체포를 하지 않고 있나? 자,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같은 자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이 법이 망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다. 자, 간첩이 아닌가? 간첩 맞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을 더욱더 강화해라.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빨리 구속해라. 자, 목사라는 타이틀로. 자, 목사라는 타이틀로.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게 활동하기 좋습니까? 이중국적, 아니 이중국적이 아니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도 마음대로. 미국, 북한에도 마음대로, 요게 이제 최근에 간첩들이 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단파 방송을 듣고 입을 덮어 쓰고, 북한의 이 암구호, 암호, 이런 것을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특히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뭐 신은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노길남.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대들이 지금 간첩질을 하고 있는데 왜 자 이 최재형에 대해서는 이 간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왜 구속하지 않나 왜 이 그 조사를 하지 않나 수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 되어버렸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첩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고 국회까지 가서 참으로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하는데 뭐 이 그 양궁이다 사격이다 유도다 뭐 금을 땄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거 소식에 대한 지금 별 반응이 없습니다. 자 아무리 금을 많이 따도 대한민국 체제가 공산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자 사회주의 국가에서 금을 많이 딴 거 뭔 소용이 있나? 중국에서 금을 따가 전 세계 1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 이렇게 간첩을 국회를 부른다든지. 간첩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다든지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을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첩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제발 빨리 수사하고 간첩을 잡아넣어 달라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나. 자 그래서 지금 간첩이 완전히 즉각적으로 체포되어야 되는데 활개치고 다녀도 꼼짝 못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 아닌가. 자 국정원은 뭐하고 있으며 방첩당국은 뭐하고 있나. 자 지금 최재형이라는 자가 돌아다니면서 이 흐트리고 있는 게 지난 총선에도 이 자가 나타나가지고 마구 김건희 여사의 겨울백 이게 얼마나 영향이 컸습니까. 자 이게 드러내놓고 몰래 숨어 사는 공작보다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효과가 큰.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간첩들이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 아닐까. 빨리 구속해라. 빨리 수사해라.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